안녕하세요. 쌀용도바비 주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미나 잡티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레이저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살짝 깊숙이 있는 색소를 천천히 잘게 쪼개줘서 색소가 부서지게 하고 이 색소가 배출되게 하면서 점점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를 줍니다. 제 얼굴에 임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멜라닌 색소가 감소되는 모습을 하루하루가 다르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시술하는 동안 적은 에너지로 계속해서 색소를 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 색소를 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도 권장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잘게 잘게 쪼개주는, 잘게 잘게 때려주는 간격 주기를 꼭 해주시는 원장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얼굴 전체에 2500샷 내지는 3000샷 정도로 쏘게 되는데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통증은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색소가 있는 부위라든지 얼굴 전체적인 톤의 개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부작용은 없게끔 잘 리딩해 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